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 또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죽고 싶어서 어떤 천에 가서 이제 많이 울기도 하고 남편이 찾아오기도 했는데, 그때 저는 정말 주님을 울부짖고 불렀거든요. 그때 정말 사도 바울이 눈에서 이렇게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저 또한 그 경험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낫겠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제가 믿음 생활을 조금 잘못했어요. 정말 조건적인 하나님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유교 집안, 또 불교, 그리고 미신, 거제도는 좀 그런 게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조금 부족해서, 정말 아까 사모님 말씀처럼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조금 그래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알기가 너무 쉽지 않았는데, 너무 정말 그 건강에 너무나 관심 있는 언니가 이 동영상을, 그것도 그냥 일부 동영상을 하나 보여줬는데, 저는 그때부터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 세미나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들어갖고 1년 반 동안 혼자서 집에서 정말 박사님 강의를 하루에 4편, 5편, 어떨 때는 7편만 계속 들었어요. 똑같은 강의를 계속. 그리고 이제 말씀 세미나까지 듣게 되고, 홈페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다 거의 다 들었다고. 그래서 혼자서 유스타트 하면서, 저는 음식은 그대로 죄송한데 먹었습니다. 고기들 좋아하고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근데 신뢰만으로 가지고 회복이 됐거든요. 됐는데, 회복이 됐다 해서 집을 짓게 되었어요. 집을 짓는 과정에 업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집 짓다가 그 업자가 너무 속을 썩여가지고, 그첫 번째 업자는 나가버리고 다시 두 번째 업자가 와서 집을 짓는데, 그때 너무나 많은 유전자가 꺼져버렸어요. 근데 그 김문호 선생님께서 그 말이 제게 엄청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아픈 사람이 집을 지으면 그 약한 부분이 진짜 많이 또 다시 재발이 돼서 죽는 분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뉴스타트에 꼭 오고 싶었는데, 제가 또제 생각으로 지금 집을 당장 지어놨으니까 손님도 치르고 뭐 하면 분명히 제가 안올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좀 쉬어라 해가지고, 이제 온 전신에 땀이 흐르고 잠도 못 자고 있던 정세가 나타나니까 제가 이제 직접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기회가 될때 이렇게 와서, 저는 제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꼭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거기로 가고 싶어요. 제 이제 마지막 소망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와서 또 느끼고, 제가 지금 요한 계시록을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할 거예요.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궁금한 게또 생기잖아요. 그때 다시 2부 세미나를 들으려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가지고, 제가 한 강의를 5번, 6번 들었는데도 진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또 잊어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고무줄이 당겼을 때는 괜찮아요. 탁 놓으면 제자리 돌아가듯이 저도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들어서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걸 내가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계속 들으시고 또 말씀도 많이 보시는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번에는 남자 동창분 중에서 대표로 좀 어느 분이 나오시면 좋을까요? 우리 백학기 선생님 잠깐 인사하고 말을, 목소리가 잘안 나오시군요. 자, 그러면 우리 남자 참가자님 중에서 인사하고 들어가실 분 없으실까요? 소감 잠깐 얘기하고. 안 계세요? 우리 주희석 아버님 한번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고 가시면 어떨까요? 주희석 아버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희석 아버님께서는 아드님께서 인터넷 방송을 보시고 그리고 가시도록 어머니 아버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있으신지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뉴스타트에 오게 된 동기는 제가 그 헬스트론 그 전개 그 치료를 받는 그 헬스트론의 주위 앙치고 같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 헬스트론에서 이상구 박사의 그 영상도 많이 보고 하던 많은 교육을
그 헬스토론에서 좀 봤습니다. 우리 또 안 식구가 이번에 그 종합검진을 받아본 결과 그 암 초기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 지점자와 상의한 결과 이 뉴스타트에 가서 좀 생활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여기 오게 됐습니다. 역시 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역시 어떤 모든 여러분들께서 좋은 결과가 있듯이 하여튼 많은 치유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식구도 하여튼 유방암 초기이지만도 빨리 그 치유가 돼서 건강한 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픈 데는 별로 없고 지금 아픈 데라는 건 지금 천식이 지금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서울에서도 공지원 청평 쪽으로 가서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맑은 공기가 좋은 이런 설악산이라든가 청평이라든가 공기 좋은 데 가서 생활을 하면 제가 활기가 넘쳐 흐릅니다. 저도 천식이 많이 좋아졌고 하여튼 이 뉴스타트에 시간만 나면은 좀 자주 좀 생활을 하러 좀 들릴까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열심히 들어가십시오.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번에는 어떻게 자진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네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그 말대로 하려 그리는 그런 게 있어요. 얘기하면 내가 다져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나 이렇다 하고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도 눈을 피하는 분은 별로 없으시네. 한번 나오실래요? 잠깐 나와서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중간중간에 많이 뵀는데 저는 사실 믿음이 없이 여기를 참석하게 됐고 그 상피내암 연기 받았어요. 근데 사실 7월 3일 날 수술을 했고 중간에 수술을 한 뒤에 이상구 박사님 그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제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상피내암에 대해서. 근데 그게 연기는 그냥 수술하면 완치다. 근데 저한테 병원에서는 방사선 26회, 탐옥 10회는 5년을 복용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제가 유튜브를 보고 버려버리고 예약도 안 하고 그냥 여기를 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저는 사실 믿음은 잘 몰라요. 근데 들으면서 옆에 있던 우리 정수정 씨가 저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작게나마 제가 이제 가서 어떻게 생활을 할지는 정확히는 저 자신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 동안은 그냥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냥 믿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박사님 말씀 중에 그 맨 아래 T 면역세포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생활해왔던 어떤 그 패턴을 그냥 확 180도, 360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해서 다음 기회에 또 있으면 저도 이분은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그때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안 계십니까? 한두 분만 더 하고 그리고 박사님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나 좀 한 말씀 할 걸 그러지 마시고 우리 최은희님 한번 하실래요? 우리 최은희님 참 네. 남편께서 굉장히 사랑하시는 아내인 것 같더라고요.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왔을 수가 없어요. 어려우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아내에게 최선의
그 도움을 주려고 알아보시고 처리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저는 집에서는 아주 똑똑해요. 그 남편이 늘 부부 이제 앞부부부터 좀 제가 잘 대들고 싸움을 자주 하게 되면 당신은 집에서 나한테 하는 거 보면 국회의원으로 가서 떡 부러지게 하면 되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어디 교회나 어디 앞에 나가서는 바보처럼 벌겋게만 떨고 온다고 그래서 저는 좀 무대 공포증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있어서 굉장히 쑥스러웠는데 그래 저는 또 여기 와서 많은 걸 깨우쳤습니다. 저는 거의 말기 판정을 받고 여태껏 사는 게 너무 허무했어요.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았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다시 살아나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도움으로 참 많이 잘 견뎌왔는데 그래도 주위에서 저를 많이 포기하는 것 같더라. 저한테는 안 그러는데 제가 뭐 친척이나 가족들로부터 느낌이 아 그냥 잘해주고 그냥 좀 포기하는 그렇진 않을 수도 있는데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 깨닫고 그런 그 순간 속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일어섰어요. 근데 여기 오길 남편이 참요 인터넷으로 자주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두 번이나 신청하고 뭐 그 했다 입금까지 했다 다시 취소하고 그런 적이 한 두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거듭 수술을 재발하고 하는 바람에 여기 앉아서 강의 드릴 자신이 없어서 또 취소하고 또 그런 와중에 산발이 돼가지고 영도에 가서 이제 제가 집에서 이렇게 밥을 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7kg가 빠져가지고 40일을 장유착으로 있다가 이제 급히 가는 곳이 일단 밥을 얻어먹고 운동할 수 있는 곳을 찾았는데 영덕이 어디 뭐 요양원 쪽 같은 데서 거기서 있는 와중에 조금 체력을 회복하면서 제 남편하고 여보 이제는 내가 좀 걸을 수 있고 앉아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상구 박사님 강의를 한번 듣고 싶다. 유튜브로도 듣다가는 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영덕 그곳에는 이런 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다 이름은 나가 있어요. 이상구 박사님 대해서 모두 다 거기서 다 듣고 오신 분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 강의를 들으니까 아유 막 그냥 안 가도 되겠다. 내가 힘겨우니까 계속 여기 있고 강의만 계속 인터넷으로 더 들을까 했는데 어느 한 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직접 듣는 거 하고 인터넷 강의 듣는 거하고 너무 가슴이 와닿는 게 다르다. 꼭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남편하고 의논해서 왔는데 저는 그 오는 순간부터 감동이었거든요. 저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했는지 모태 신앙이었고 결혼할 때도 남편하고 서로 믿는 가정끼리 결혼을 했는데 진짜 교회 생활에 뭐 다 충실히 감당하면서 했는데도 그냥 말씀을 붙들고 기도는 했지만은 목사님 이제 강의 도중에서 제가 가장 절실히 느꼈던 거는 아 그냥 지식적으로 믿어왔고 그냥 내가 답답할 때 그 말씀이 뜻도 모르면서 그냥 내게 맞게끔 내가 붙들리라면 내가 붙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정말 제일 제가 감동을 받고 어제 저녁에도 말씀하시는데 막 갈수록 저는 너무 감동이 있어 가슴이 지금도 막 짜릿하고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아 정말 이상구 박사님이라보다 저는 늘 마음속에 이상구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마음에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이 목사님이 교회를 차리신다면 정말 이사를 와서도 이 목사님 교회 말씀을 듣고 싶을 정도로 저는 내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기쁨이 컸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뭐 또 사정에 있어 이 길을 못하고 나가지만은 주위에 벌써 전화해서 자연 치유하려면 꼭 여기 와서 내가 여기 간다고 하니까 언니 갔다 와서 꼭 그게 갔다 오면 딱 중요한 설명은 내한테 해달라고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 꼭 할게 기다려 이러고 이제 왔는데 아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내가 이야기해서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직접 체험을 하고 그 가슴으로 느끼는 그 감동이 제가 그걸 너무 실감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금 항암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꼭 보내고 싶은 게 제 사명감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저는 이걸 듣고 제가 신앙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 병 치유도 치유지만은 아 내가 다시 목사님 말씀이 하나하나 정말로 내가 새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기분으로 어찌 깨우쳤어요. 아 이제는 내가 정말 집으로 돌아가면 그냥 교회 가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아 내가 실제의 내 실제 생활에서 목사님 말씀으로 내가 깨우친 대로 내 삶이 될 수 있겠구나. 이 말씀이 내 삶으로 내가 다시 접해가지고 생활할 수 있겠구나. 이걸 제가 어저께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주위 분들한테도 그랬고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 이상구 목사님을 그랬어요. 이상구 목사님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고 그걸 더 떠나서 그게 너무 도를 넘어서 정말 존경하고 싶어요. 나 이 마음에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둘이가 어저께 체조 안 하고 저 내려봐요. 거기서 둘이 체조하고 내려오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 이불을 못 하고 가서 제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 아쉽지만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에 이상구 목사님 같으신 분이 오래오래 좀 사시도록 하셔가지고 정말 말씀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좀 더 많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더 전달하시도록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면 이상구 박사님을 위해서 더 건강하시도록 오래오래 계셔야만이 저처럼 이런 분들도 많이 늙을 게 아니에요. 기존의 신자들도 병치유를 떠나서 말씀을 다시 깨달아야 되겠다는 그런 걸 느끼고 돌아갑니다. 이 벅찬 가슴을 안고 그냥 기쁨이 넘쳐서 가거든요. 이걸 다 표현을 못해요. 그래도 이제 이게 제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제 떠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참. 내면에 그런 용왕 같은 그런 기쁨이 끓고 있었군요. 꽃보다 아름다운 그대 마지막 라스트 찬스 어느 분이 쓰시겠습니까? 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저는 이제 2부 또 참석할 거라서 2부 다 하고 이제 또 말씀 나누고 싶었었는데 어쨌든 저희 207기 같이 하신 분들께 저의 마음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얻어갖고 나왔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건강검진을 갔다가 위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처음에 이제 인정할 때는 정말 나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랬을까? 받아들일기까지 남편하고 밤새 울었어요. 근데 이제 정신을 차려야지 제가 이 암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암에 대한 책을 한 다섯 권쯤 사서 막 읽었어요. 자연 치유 될 수 있다 이런 걸 보고 근데 이제 한 6년 전에 어머님이 친정어머님이 폐암으로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받다가 한 달 반 만에 돌아가신 트라우마가 있어서 저는 현대의학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했어요. 원래도 자연치유를 굉장히 추구한 사람이라 병원 약 같은 걸 너무 싫어했어요. 암뿐이 아니라 그 전에 여기저기 아픈 데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믿음 하나로 오뚜기처럼 잘 일어나서 씩씩하게 잘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표정만 봐서는 아팠던 사람 같지 않다고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걸 다 받아들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신 차리고 잘 찾아보자 해서 자연치유 막 찾고 전 자연치유 하러 가려고 했었어요. 처음부터도 근데 이제 일단은 큰 병원으로 가서 검진을 하고 정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하려고 마취까지 다 하고 기도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전이가 돼서 그냥 닫았어요. 수술 안 하고 근데 면역치료 올려주는 무슨 임상실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조직이 안 맞아서 안 됐어요. 방법은 항암치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경주의 자연치유라는 곳에 가서 남편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제가 생활습관 병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정말 뉴스타트에서 뉴스타까지 제대로 지킨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배우고 집에 가서 열심히 노력하면 제가 자연치유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막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에 전화를 받고 병원에서 항암치료 오라고 한 걸 저는 이제 안 가겠다고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배워서 집에서 1월부터 정말 열심히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풍욕하고 산에 가고 뭐 정말 요가하고 반신욕하고 음식 정말 철저하게 안 좋다는 거는 다 배제하고 다행히 고기를 안 좋아해서 고기 생각은 안 났지만 노력하고 햇빛도 보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기도도 했지만 제가 한 5월, 6월부터는 장에 탈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컨디션은 많이 좋아졌는데 장에 문제가 생겨서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을 가서 막 쏟아붓고 그것도 그냥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람들 보면 또 웃고 가족들 보면 웃고 힘내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제가 하려고 했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여기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요법에 너무 치우쳤던 거더라고요. 근데 7월, 8월 달까지는 또 어떤 분이 유산균이 좋다고 해서 그걸 먹었는데 아예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급해서 가면 찔끔 나오고 말고 찔끔 나오고 말고 장 때문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근데 한 3-4개월을 집에서 그렇게 버팅기는데 어디 외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급하면 또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산책, 뭐 햇빛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딱 하루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 막히면 어떡하지? 막 인터넷 뒤져보니까 장패서 올 수도 있다 하고 두려웠어요. 그리고선 생각난 게 병원을 갈까? 그랬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 자연치유하면서 그곳에서 만난 좋으신 분께서 여기 이곳을 송여숙 교수님께서 여기 이상구 박사님 동영상 강의를 들어봐라. 그때부터 듣기는 계속 했었어요. 동영상도 듣고 강의도 듣고 홈페이지 듣고 저희 남편하고 들으면서 이런 좋은 방법이 있었구나. 저는 이제 성당을 다니니까 믿음도 있었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 맡길게요. 그냥 의무적으로 기도해버리고 세속적인 거에서 벗어나진 못했던 것 같아요. TV도 보고 싶으면 그 시간에 하나님 안 찾고 TV 보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암을 우습게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긍정적인 마음으로 웃으면서 지내면 얘는 다 없어질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려워하기보다. 근데 낮에는 한자같이 않아요. 막 웃고 떠들고 제가 잊어버릴 정도로 일반인 사람처럼 지내다가 밤만 되면 잠이 안 오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고 그때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들었던 기억이 나서 이상구 박사님한테 가서 자연치유를 좀 뉴스타트를 들어보면서 에너지를 받고 싶었어요. 근데 하루 전날 병원을 갈까 막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일요일날 문의 전화를 했어요. 1부랑 2부랑 어떤 차이가 나나요? 근데 여기 직원분께서 시작은 됐지만 빨리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한 시간마다 화장실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오려면 3시간이 넘는 거라서 과연 갈 수 있을까? 제가 움직이질 못할 상황이에요. 이랬어요. 근데 기도하고 저희 남편도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미사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방법을 찾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여기랑 딱 연락이 되면서 오라고 바로 시작됐다고.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옷만 막 집어넣고 통화 끝나자마자 5시에 출발해서 여기 온 거 한 10시 됐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에도 밤새 잠을 못 자면서 배가 빵빵하고 막 불편하고 괜히 막 통증이 생기고 막 아프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막 생긴 거예요.
아침에 이제 눈 뜨자마자 병원을 예약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직원분하고 면담하고 또 그랬더니 박사님 강의 한 번이라도 듣고 면담을 다시 하고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고 하셔서 네, 그리고 저 원래 뭐 하면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항상 어디 교육가도 맨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쪽 이제 두 번째 칸에 앉아서 급하면 또 화장실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 민폐 끼칠까봐 저쪽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끝까지 듣고 박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저의 그 두려움이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다고 하루 이틀 화장실 안 간다고 장패에서 오는 거 아니라고 아주 용기를 주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너무 위안이 됐어요. 그래서 저 박사님 믿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여기서 지낼 테니까 전 맡길 때 여기밖에 없다고 그리고서는 이제 하루 이틀 지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이 너무 좋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저 자연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산책을 못 가겠는 거예요. 정말 제가 제 얼굴이 없어졌으면 화장실 가서 앉아 있어서 전 여기 와서 화장실 가 있는 기억밖에 없어요. 제가 정말 기도를 계속한 게 이 강의 시간만이라도 화장실 안 가게 해달라고 끝까지 들어서 앉아서 듣고 강의 듣게 해달라고 그게 저의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정말 제가 화장실에서 정말 변 잘 보게 시원하게 편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줄 몰랐어요. 정말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더 깨달았지만 제가 그 처음에는 장 때문에 힘들었다 이랬는데 여기 와서 생각해보니까 장 덕분에 이곳에 와서 정말 좋은 유전인자 다 깨어나서 세포들이 살아난다는 걸 정말 강의 들을 때마다 깨우침을 받고 강의도 앞에서 들었지만 아침에 스트레칭 할 때도 이상구 박사님의 에너지를 받고 싶어서 매달릴 때가 박사님밖에 없어서 다른 분들 치선아 신경 안 쓰고 무조건 맨 앞에서 손 붙들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밥 먹자마자도 또 없어지면 화장실 간 거고 제 얼굴 봐서는 전혀 그렇게 안 보였을 거예요. 어디가 아픈가 하실 정도로 미소를 졌지만 저는 정말 영적 싸움이라는 게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 뉴스타트를 들으면서 뉴스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게 요법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걸 깨닫고 제가 여기까지 버팅기고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건 그래도 하나님 끈을 놓지 않고 매달리고 제가 그동안은 지켜왔던 건데 믿음 그 T자 T 믿음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말 말씀으로 제가 무장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여기 와서 또 배우게 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에 2부가 너무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끝까지 들을 수 있고 이웃을 즐겁게 하는 시간에도 제발 아무 탈 없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 계속 기도했어요. 저 그렇게 기도 애기처럼 한 적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저의 인생 남은 인생을 하나님하고 정말 즐겁고 기쁘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무조건 사랑을 다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상구 박사님과 여기 봉사자님 또 우리 207기 다 감사하고 다 건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